성령의 사역 그 네 번째 오늘 합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설계도에 대해서는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목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자 훈련 1단계에서 그 기본은 완전히 내 걸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2단계에서 성령의 사역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성경적으로 받고 그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믿으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성경에 보면 그거는 내 주관적인 그 생각이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 다섯 가지가 지금 그 순서적으로 지금 그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제일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저기 하나님 존재 확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아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사역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혼란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이번 주 현장에서도 좀 어떤 안타까운 것이 있냐면요. 복음을 너무 잘 알죠. 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복음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도 너무너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나한테 왜 물질을 안 주냐.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왜 환경이 안 만들어지냐. 나는 오직 전도 하는데 왜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조건들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미국이니까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 안 터진대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이 안 터지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요, 아직 전도 복음이 이해와 전도 이해가 이 성령의 사역의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 집중돼 있다는 거죠.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또 내가 그것이 전도의 결론하고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옛날에 무진장 전도에 오직 전도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자기는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원래 전도에 답이 난 사람은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원래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왜 나한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안 되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진짜 전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나 해외로 선교를 떠난 사람들은요 다 놓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못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도에 올인한다는 것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에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은 우리한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우리가 생각과 체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로는 지금 그 성령의 사역을 지금 네 번째 들어가는데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제 그 인도받고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말과 같죠. 자,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사역은 이제 그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랬어요. 이끌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뭐냐? 성령 인도가 뭐냐? 선악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악과 먹지 않은 응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자, 문제가 터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3장 문제죠. 결국 말씀 떠나게 한 게 이제 문제잖아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말씀을 잘못 알고 틀리게 알고 또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신앙상 오래한 사람들이죠. 오래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요 말씀에 대해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그 15절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 구원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제 그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드려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진짜 희생제 그 피 바른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그 내용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면서 문 임방과 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는데 멸하는 자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는 이제 그 언약의 증표죠. 자, 이거를 지금 출애굽기까지 지난주 했잖아요. 레위기만 보더라도 이 레위기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예배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도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 예배. 그래서 아벨 예배는 하나님의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예물을 보고 받으셨다라고 가인은 곡식 예배로 받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왜 가인 예배 안 받았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그 11장 4절에 그 아벨의 그 예배 받으신 것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요, 예배법이에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요게 1장부터 5장까지 예배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예배에 꼭 뭐가 들어갔냐면요, 요 피 들어가요. 피가 없이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 소제만큼은 이제 곡식을 드렸는데, 피하고 같이 드려요. 꼭 그 곡식만 드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결국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은 뭐에 지금 꽃을 두고 있냐? 십자가, 구원, 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 그 뭐 안식교, 뭐 여호와 증인 많은 그 이단들도 만나고 또 기독교인들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죠. 그럼 어떤 질문이든 간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그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21절하고 23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부활하시고 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요한복음 14, 15, 16장 이렇게 지금 네 번째로 끝날 거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사역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좀 얘기할게요. 자,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작하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그러죠.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2장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제자까지 다 불러요. 이제 여기서 저 빌립도 부르고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도 부르고 나다네엘도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2장부터요. 이거 요한복음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냐면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대강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지 혼인 집에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죠.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셨죠. 이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3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그 유대인의 아주 그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에 몰래 이제 유대의 관원이죠. 니고데모가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중에 당신만한 그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동문서답하죠. 이제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또 거듭나냐, 그럼 못해 다시 들어갔다 거듭나냐 이런 대화를 하죠. 지금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지금 거의 다 1대1 사역이랄까, 1대1 치유라 그럴까, 1대1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틀린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장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또 그 5장 같은 데는 이제 그 오래된 병자 이 사람이 또 오래된 그 병자로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그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물이 동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오래된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니까 나를 빨리 저 물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계속 이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6장에도 저기 그 오병이어 기적인데 빌립을 시험코자 그러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고 또 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래서 쭉 보면은 뭐냐면 13장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 저기 14장, 15장, 16장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장에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죠. 이제 그 자기와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18장에 잡히시죠. 이제 고난을 받으시죠. 잡히시고 19장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죠? 19장 30절에 20장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21장에 15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어린 양을 베게라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 세 번 물어보죠. 근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면 어린 양을 베게라. 어린 양을 쳐라.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지금 왜 요한복음 14, 15, 16, 오늘은 16장 할 거거든요. 그 요거를 지금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냐. 요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3장에는 이제 세종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서 발 씻겨주고 14장, 15,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잡히고 이제 사역이 끝나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자기가 이 땅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제 그
우리가 제자들이 계속 자기 길을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중요하게 세 장을 계속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이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이제 요런 그 요한복음 14, 15, 16 이런 걸 봐도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설명한 게 과연 뭐냐. 또 그 40일 동안 설명했던 것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또 15 나라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그래요. 그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뭐겠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고 우리한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큰 일을 지금 말함을 듣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방언했다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날 성령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했죠. 14장에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근심하지 마라. 괜찮다. 왜냐?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은 너희 안에서 이제 그 영원히 함께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맘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14장 이거 먼저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모르시면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 얘기냐면요.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심할 필요 없다는 우리에게 곧 하나님 자신, 권능,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 이제 마태복음 16장이죠. 13절에 20절에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그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 있다면서 세 가지 응답과 동시에 그 28절인가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이제 내가 다시 올 거지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왕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절대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이 로마서 8장에도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기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적인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한 번 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면 영원하고 우리가 그 평안한 행복한 안식을 이룰 그런 그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실제 그것은 뭐냐 왜 무슨 길이냐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내용 요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요게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 그 십자장에 있는 것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냐 16절 18절에 보면 여기서 그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함께하고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요 내용도 로마서 8장 그 38절하고 3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했죠. 내가 로마서 8장에 그래요. 내가 진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그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5장 할게요. 자, 15장 지난주에 한 게 결국 뭐냐면 15장에는 그 1절부터 그러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제자. 그러면 제자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게 제자예요. 열매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제자는 결국 이 제자라는 말엔 고그 말이 포함됐다 그랬죠. 순교라는 말도 포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그 사역보다도 이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그 복음 사역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붙어 있고,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그 26절에 15장 26절에 이제 그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오면 곧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이 성령의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자, 이 16장이요. 이 16장에서는 1절이요. 16장 1절 좀 16장 그 1절하고 어디까지 보냐면 그 이하에 보면 2, 3절까지 거예요. 이 16장은 성경을 좀 한번 직접 찾아서 보세요. 이제 물론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읽겠는데,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게 동영상 보는 분들은 찾아서 직접 보세요.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16장이면 이제 14, 15, 16이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하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켜요. 이때 당시에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뭐라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저렇게 한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가 당하면, 이제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 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여지껏 나와 같이 있었잖냐.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떠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은 환난과 어떤 핍박에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신자들의 착각은 이제 또 그 26절이죠. 여기 15장 26절이다. 26절에 그 증거하는 영이기도 하고, 16절에도 뭐든지 구하면 다 이제 받게 한다 그랬는데, 요거 꼭 이제 기억하세요. 나는 이거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 꼭 우리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그러거든요. 너희가 제자를 지금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듣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인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뭐냐면 그런 사람이 뭐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받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준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6장에도 그런 거와 맥락이 같아요. 신자들이 자꾸 뭐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 그런데 깨달아야 응답을 받는다. 깨달아야. 자, 그래서 응답 받을 자격은 제자이어야 되고 또 깨닫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얘기죠.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깨달아야 할게 성령인도고 성령인도 받아야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요, 이 성령의 이제 결론이에요. 예, 결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는데 14장하고요, 15장, 16장, 33절 여기에 꼭 항상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14장 26절에는 27절이요. 27절에는 뭐냐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냐면 지금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평안하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5장에도 그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과 같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33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이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요 14장에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죠. 15장에는 분명히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럼 16장에는 이제 평안해라 이 얘기예요. 세상을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계상을 이겨놨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문제 가지고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면서 왜 환경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건 지금 뭐냐? 첫 번째 이게 지금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에 분명히 성령의 사역은 제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제자가 아니라고 봐도 볼 수 있어요. 제자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죠? 열매를 향해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열매는 언젠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바른 복음만 갖고 있다면 그거는 100%죠. 바른 복음 갖고 있으면 제자가 되고 열매는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 열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를 하는 답까지 나면 이제 완전히 평안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평안해라. 담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네 번째가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성령이 그 제자 훈련 2단계 1강에서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세 가지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나갈까 해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